자,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합니다. 아, 토마토 잘 시청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팬이십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LHB입니다. HLB 궁금하시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평균 매수가는 33,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20% 평당가라고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다가 좀 물타기도 하셨나 봐요. 예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계속 그 뚫지 못하고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좀 그 가난 뭐 발표할 때까지 가져가도 가능한 네네. 건지 몰라서 한번 상담 부탁드렸습니다. 네.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최병훈 전문가님이 요새 또 제약바이오 워낙에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시니까 확실한 분석 다시 들어보세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남 관련돼서 사셨네요.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오늘 배워야 산다 해서 제약할 때,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8년 정도, 임상 사이클 10년인데, 한 8년 동안 암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모든 한 사이클은 끝났기 때문에, 그 19년도 이렇게 이후부터는, 암 관련된 그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몇십 프로, 뭐, 30%, 50% 이렇게밖에 못 먹어, 많이 먹어야 70%, 몇 배를 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 보고 사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20, 30% 보고 샀다면 제약바이오주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빠지면 이렇게 제약바이오는 빠지면 많이 반타적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손절할까 이러면 저는 빠졌는데 벌써 아마 7월, 11월 달에 사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옛날에 좀 옛날에 사고 샀군요. 갖고 있다. 있다가 그냥 요즘 이익이 났다고 사가지고... 이익 났을 때 안 팔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조금 샀다가 요즘 이제 패갖고 평균 매수가를 20% 산다면 조금 더 사고 그래도 20% 아니 옛날 한 5% 사고 이렇게 해서 사고 늘려서 그렇게 예. 이게 HLB가 많이 좋다고 대박이 터질 거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걸 계속 모았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바닥에. 이 예, 시세는 옛날에 해놓고. 다 끝났습니다. 모든 지금 이제 알고 계시는 항암 관련된 것은 옛날에 제가 이제 지금 가격으로 보면 750원에 2012년도 시작했는데 이게 한 50배 정도 이제 4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간다. 왜냐하면 임상 이제 시작해서 임상 3상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뭐 5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게 다 100배 정도가 다 끝났습니다. 이게 주식이. 그러면 시세가 큰 사이클이 끝났으면 그다음부터 반등 사이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주식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반등 갔다 또 지자려고 또 반등 갔다 지자려고 그래서 새로운 시세가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이 개화되는 게 항암시장 개화되는 게 아니고 이미 맨날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개화되는 시장을 가야만 다시 막 몇 배씩 뭐 10배씩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암 관련된 것은 너무 이렇게 이건 아직도 뭐 계속 적자지만 이쪽은 파시고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모양은 괜찮아요. 수렴하고 위로 가고 있잖아요. 수렴 확산되고 있는데 스토캐스틱도 추세가 오른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겠죠? 그런데 거래가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가 적으니까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왼쪽 분 거래가 한번 실려서 급등한 적이 있어요. 얘는 급등하면 빠지고 급등하면 빠지고 급등하면 빠지고 왜냐하면 박스가 큰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항암가 전부 다 대다수 예측된 거고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진행 중인 거였고 그래서 이것은 손절가는 지금 손절하는 의미는 아니고 거래 실린 거에서 붕괴되면 까져야 되는 게 중심선 22평선이 깨지면 결국은 이 거래를 못 찾는 추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체 제약 바이오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 추가 거래가 적더라도 지금 요것만 돌파하면 기본적으로 33,000원대 정도 이제
시청률 40가격 이상 가면 잘 갈 거예요. 그러면 3만 8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3만 8천 원은 평균적인 가격이에요. 이 주식에 박스권 가면 고점, 그 다음에 평균 가격 붕괴되기 전에 또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만 8천 원 정도 목표가까지는 들고 가셔서 팔고 나오시고 다음부터는 다른 쪽으로 잘하는 주식에 많이 갈 종목, 100% 200% 갈 종목을 찾아서 그걸 매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H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3만 8천 원까지 가져가시면서 수익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초보자 많은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계속해서 네. 함께해 주시고 수익 더 많이 가져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